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서 외롭게 명절 연휴를 보내는 1인 가구 총 400명을 위해 새해맞이 떡국 밀키트를 지난 24일 전달했습니다.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만든 1인 가구 지원 복지기관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추석 밀키트 제공에 이어 지난해 연말에는 언택트 연말 홈파티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설 연휴 기간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급식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아동급식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꿈나무 카드의 금액을 충전해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부모가 집을 비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꿈나무 카드를 긴급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